자, 3작업이에요. 3작업 피벗 테이블 합니다. 자, ISQXL 3작업 피벗 테이블 80점짜리네요. 자,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가 작업하세요. 자, 모든 데이터는 다 1작업에서 갑니다. 그래서 1작업 그 작업할 때 잘하셔야 돼요. 이거 타이핑 틀리면은 여기서 오타 나면 다 틀리는 거야. 틀리지 않게. 자,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래요. 피벗 테이블 작성할 건데요. 피벗 테이블은요, 크게 어렵지 않아. 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 잡았어요. 요만큼. 항상 똑같아. 요만큼 잡았어. 잡아서, 3작업에, 어디에? 어디에? 보니까 B2부터 있죠. 그쵸? 시작은 B2, B2셀. 자, B2셀 여기다가 삽입할 거예요. 뭐를요? 피벗 테이블을요. 짠, 피벗 테이블. 자, 화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뜹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기에서 범위를 선택할 거야. 범위 여기 깜빡깜빡 하고 있죠? 깜빡깜빡 1작업에 어디였어? 요만큼. 우리 항상 똑같이. B4부터 H12. 얘 항상 똑같아요. 피벗 테이블도 그렇고, 2작업에 그 고급 필터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요만큼. 잡았어요. 기존 워크시트에 이 넣을 위치, 사실 내가 이미 잡긴 했는데요. 아이고. 나 이거 아니야. 그래, 이만큼이고요. 이건 기존 워크시트 여기 B2.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클릭하고 시작했죠. 이게 편해. 이거 따로 내가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요, 확인 짠 하면은요, 피벗 테이블 만들 준비를 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 만들 준비 됐어요. 자,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2019년 4분기 매출액이 분류 상품의 개수와 3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냥 요 그림 보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4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필터 열, 행, 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모양 그대로 여기에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 위요 부분 비어 있죠. 마찬가지 여기도 비어 놓으면 돼요. 필터 부분 비어 주시면 됩니다. 비어 있잖아, 왼쪽 위. 오른쪽 위에 분류돼 있죠. 그럼 여기에, 오른쪽 여기에는 분류가 들어가면 돼요. 분류 여기 있네요. 분류 갖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왼쪽 아래 2019년 4분기 매출액 돼 있죠. 2019년 4분기 매출액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오른쪽 아래는 조심해야 될게두 개예요. 개수 상품 평균 3월 매출액, 개수 상품 평균 3월 매출액. 그쵸? 개수 상품 평균 3월 매출액. 이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개수 상품 먼저. 상품 여기 있다. 상품 집어 넣어요. 근데 상품 개수 맞죠? 그리고 4월 매출액의 평균. 4월 매출액 이거 순서 지켜야 돼요. 4월 매출액이 아래 뒤에 있으니까. 4월 매출액의 평균이잖아. 지금 합계죠? 합계 아니야. 화살표 누르면은요. 아이고 아이고. 갓필드 설정에 평균이 있습니다. 짠 누르면은 3월 매출액의 평균. 그쵸? 하면은 요렇게 주어진 요 형태 그대로 이첫 번째 걸다 완성한 거예요. 글씨보다는 요 그림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그림 보고 하시는 거 습관 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요. 2019년 4분기 매출액을 그룹화하래요. 얘네들 4분기 매출액 얘네들이요. 1부터 만, 만 1부터 2만, 2만 1부터 3만 돼 있죠. 얘네들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바꿔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2019년 4분기 매출액인데 얘는 행 레이블 돼 있네. 이름 틀리죠. 2019년 4분기 매출액으로 바꿔줄게요. 2019년 4분기 매출액 돼 있죠. 여기도 열 레이블 돼 있네. 여기 뭔데? 분류잖아요. 이름 바꿔줄게요. 분류. 보이는 족족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헷갈려 나중에. 자, 얘네들 그룹화할 건데요. 얘네들 뭐다 잡을 것도 없고 그냥 얘네들 중에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여기 그룹 있어요. 그룹화하는 데잖아. 그룹. 그룹 눌러 보면은요, 시작 끝 단위 있습니다. 시작은요, 1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시작은 1이겠네. 끝은요, 3만이네요. 끝은 3만. 단위는 몇 차이에요, 이거? 차이 내는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1 하면 되죠.
그냥 봐도 만씩 증가한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단위는 만, 확인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점점 비슷해지고 있죠? 그쵸? 자, 됐어요. 두 번째 매출액 그룹화 했어요. 다음, 분류를 출력대와 같이 정렬하래요. 분류, 얘를 정렬했어요. 보니까 여기 살짝 보면 화살표에 뭐 아래 화살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얘 화살표 눌러보면은요 정렬하는 게 있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있습니다. 자, 얘가 뭐냐면 패션, 생활, 도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 여기는 도서, 생활, 패션 거꾸로 되어 있네? 그쵸? 얘를 오름차순 내림차순 바꾼 거예요. 기억님 디귿 리을 이것도 사실 항상 똑같긴 한데 어쨌든 기억님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은 지읍 피읍 피읍 여기 있네. 피읍부터 나왔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잖아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사실 헷갈릴 수 있어요. 눌러봐요. 그냥 오름차순 눌러보니까 안 바뀌었지. 내림차순 눌러보니까 패션 생활 도서 패션 생활 도서 똑같이 됐죠. 요게 힌트야. 사실 내림차순 하라고 아래로 화살표 돼 있잖아. 이게 오름차순 되면은요 요런 아이고 요런 식으로 위로 화살표가 돼요. 우리는 내림차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정렬했어요. 정렬했어. 3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셀은 별별 표시하세요. 얘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아무데서나 누르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들어가 보면은요 요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어디 있냐면 여기 첫 번째 이거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빈셀은 별별 빈셀 여기 있지. 빈셀 표시 여기에 별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 눌러주면 좋겠는데 어차피 그 다음에 요 4번도 여기서 하는 거라서 그냥 한 번에 할게요. 빈셀 별별 하고요 행의 총합계는 지우래요. 이거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4번 거는 요양비 필터에 있습니다. 여기 행의 총합계 표시 아니야 지우래. 그래서 체크 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래요. 여기까지 하면 확인 누르면은요 이렇게 정리돼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래요. 뭐 이제 틀린 거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서로 뭐가 다른가. 이거 글씨는 다 아까 바꿨고요. 보니까 뭐가 다르니 별이 얘는 개 옆에 있지. 얘는 가운데 있잖아. 뭐야? 가운데 맞춤 돼 있는 거죠. 그쵸? 얘네들 쉼표 있죠? 얘 쉼표 없지. 아, 이 쉼표는 아까 뭐였어? 일단 요 내용들 요 내용들 일단은 다 가운데 맞춤할 거예요. 이거 뭐였냐면 우리 맨 처음에 모든 데이터 다 가운데 맞춤 해주고 그리고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 해주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가운데 맞춤 됐죠? 그리고 나서 얘 전체에다가 오른쪽 정렬 아니요 가운데 정렬 하고 쉼표만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거 항상 공통이에요. 그래서 요 데이터들 잡아주시고요 요만큼 잡아놓고 아까는 여기도 막 지금 다시 보여줄게 요런 식으로 소수점 돼 있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데이터 결론까지 다 잡아주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고요 쉼표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정렬이 싹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되면은 내용이랑 이거랑 똑같이 됐어요. 해서 4번까지 끝. 3번 필요한 테이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2번 작업하고 2작업 3작업은 다 맞춰야 돼. 이건 다 주는 점수예요. 자 마지막 4작업 그래프 갈게요.